자, 그러면 바로 이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아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병헌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박수를 받으면서 박서준 씨, 박보영 씨, 김선영 씨, 네, 박지우 씨, 김도윤 씨, 그리고 엄태아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의자에 마이크가 있고요. 자, 오늘 정말 오전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도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이병헌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 주민 대표가 예전에 또 다른 영화에서 대장 한번 하셨죠. 예. 오늘은 대표입니다. 네. 예. 주민 대표가 된 영탁을 연기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서준 씨.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민성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영 씨.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명화 역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부녀 회장 맡은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씨.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혜원을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윤 씨.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도균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연출한 엄태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무대가 좁게 느껴질 만큼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가 기다렸던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 과연 어떤 작품인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탄생 토크입니다. 자,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작입니다. 네, 자, 일단 어떤 작품인지 듣기 전에 감회부터 여쭤볼게요. 네, 제가 7년 만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다라는 표현 말고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레진 코믹스라는 곳에서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을 처음 봤고요. 그 작품의 2부인 유쾌한 이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대재난이 일어나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서울 근방에 많은 건물들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아파트 한 채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설정, 그래서 그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몰려든다는 설정의 웹툰이었는데 기존의 재난 영화들과 좀 다르게 느낀 지점은 그 배경이 아파트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 제가 뭐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파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아파트라는 게 정말 친숙하고 예,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저희한테 친숙한 공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각색해봤고요. 그 안에 이제 사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계신 배우분들이 분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캐릭터들을 보면서 관객분들이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찾아보고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좀 선택하면서 볼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아파트 그리고 대재난에 폐허가 됐는데 아파트 하나만 살아남았을 때 그때 여러 인간 군상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 엄태아 감독님만의 또 작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병헌 씨,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거대한 재난 이후에 생존 위기에 맞닥뜨린 그런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전작도 이제 재난 소재가 있었고 다양한 재난 소재 작품들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매력이 뭘까요? 차별화된 매력.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저는 재난 영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는 그러니까 보통의 재난 영화라면 재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재난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영화는
재난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버텨나가고 어떻게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며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쓰며 살게 되는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휴먼 혹은 블랙 코미디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재난 영화랑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큰 차별점이자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서준 씨는 예고편,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티저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만 봐도 서준 씨의 전작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어떤 새로운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역할 자체도 제가 그동안 했던 작품의 역할들과 또 많이 다른 결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또 굉장히 많은 감정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 말에 앞서 사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제가 꼭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네? 엄태화 감독님도 너무 뵙고 싶었지만 이제 이병헌 선배님 제가 워낙 팬이어가지고 꼭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이, 이 작품을 이제 사실은 뭐 저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이 온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강하게 출연하고 싶은 마음을 어필하면서 감독님도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이 민성을 잘 표현해 봐야겠다. 근데 또 막상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그쵸. 때문에 많은 시간 굉장히 공들였다고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모습인데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의 파라는 이병헌 배우 때문이었다. 감독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6할 정도로 6할로 좀 정리를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갔군요. 좀 전에 이병헌 씨가 얘기하실 때 이렇게 슬쩍 하면서 좀 더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멈춰서 예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고맙다. 고맙다. 예. 저는 왜 더 하라고 느껴졌는지 네. 고맙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분 정말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박보영 씨 네. 반갑습니다. 너의 결혼식 이후에 5년 만에. 아,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되었네요. 예, 스크린으로 돌아왔는데 기다린 만큼 박보영 씨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아, 제가 저도 우연히 이 그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저희 대표님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 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쭤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거 병헌이 형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준 씨랑 똑같이 아 그럼 이건 진짜 꼭꼭꼭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인터뷰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장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욕심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박서준 씨가 6할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우리 박보영 씨는 그러면? 저는 일단 시나리오가 5할. 5할이고? 병헌 선배님이 5할 반발 시나리오와 이병헌 씨가 5할 5할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김선영 씨가 난 어떡하지 그러면서 지금 예 그 질문 드릴 예정이 없었는데 예 김선영 씨 최근에 정말 다양한 캐릭터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부녀 회장 금혜로 변신을 하셨어요. 이 금혜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네 먼저 저는 8할 정도고요. 안 되겠다. 오늘 다 가야겠네요. 예, 예. 이병헌 씨가 8할이다. 예. 질문이 뭐였죠? 분여회장 금혜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아, 캐릭터를 안 보고 예, 그냥 하신 거예요? 이병헌 선배님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럼 해야죠. 제가 와우.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래서. 마음에. 이병헌 씨. 이쯤 되면
이제 저를 가지고 약 올리는 거. 아니요. 아니, 지금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박서준 씨가 먼저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네. 자, 그렇다면 캐릭터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요?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는 캐릭터에 끌리고 자시고가 없었다, 그냥. 이병헌 씨와 함께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한다 했다. 아, 무조건 해야죠. 아, 무조건이다. 네, 그럼요. 아,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또 주민 대표시기도 하고, 예, 진짜 그 캐스팅의 이 구심점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듭니다. 박지우 씨, 작은 아씨들에서 정말 당찬 막내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처음 받고 첫인상 어땠나요, 혜원? 혜원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어리지만 거침없고 또 굴복하지 않는 혜원의 모습에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혜원이의 그런 공허함과 쓸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이 강력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매력에 강력하게 끌렸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이분은 나왔다 하면 강렬한 인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김도윤 씨, 전작인 뭐 지옥, 반도, 곡성 못지않게 이번 작품에서도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김도윤 씨가 그동안 맡았던 그 역할 보면 다 항상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많았는데, 이전 그 캐릭터와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요? 이전에 했던 작품들은 이제 주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들, 사람이 아닌 존재의 그 관계 속에서 온 극한이었다면, 이번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극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사람이 아닌 존재와 대항하는 것과 사람과 대항하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무서울지, 그렇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토크는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입주 토크입니다. 자, 캐릭터별로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황궁아파트 902호에 거주 중인 영탁의 스틸입니다. 네, 와, 이병헌 씨. 아니, 정말 이병헌 씨는 정말 특이하게 어떤 작품이든 그냥 거기에 계시는 분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진짜 황궁아파트 주민 같은 모습으로 특히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영탁만의 스타일 어떻게 탄생이 된 겁니까? 아파트에 저런 주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는 약간 예. 금치산자 같은 느낌.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저렇게 변해가는 예. 변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중에 아마도 많이 변한 모습의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질문이 뭐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번 모습을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그럼 주로 이제 그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캐릭터의 겉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분장팀 혹은 의상팀하고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이래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키다 보면 왠지 영탁이가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머리카락이 굵고 뻗쳐나가는 스타일의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해내려고 분장팀하고 계속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그냥 이렇게 좀 자랐을 때 굉장히 옆으로 그냥 계속 퍼져나가고 숱도 많고 아주 두꺼운 헤어스타일이고 약간 M자 같은 모습도 M자가 시작되는 것 같은 모습도 그런 있고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적용시키니까 이 영탁이 아닐까? 약간 이런 어떤 서로 동의하에 저런 모습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모사상 처음 보는 또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모습을 우리 방범대원 예, 우리 박서준 씨와 부녀 회장 김선영 씨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사실 이제 대표님이 되시니까 대표라 하면 뭔가 이렇게 신뢰가 가는 위험이 이런 있고 느낌이잖아요. 겉모습만 봤을 땐 처음에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뭐 그렇지만 이제 어떤
언변과 그런 눈빛들이 신뢰를 주는 관상으로 이렇게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언변과 대처, 그런 네. 눈빛. 자신감. 네, 자신감. 분여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떻게 망가져도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잘생길 수가 있을까. 지금 코너 속에 코너로 혼자 계시는 느낌인데. 네. 아, 왜요? 아니요, 좋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 이 입주민 대표를 분여 회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아, 무조건 따라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셨고 외모가 마음에 들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용기. 용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여 회장님 오른팔, 방범 대장님 왼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화 안에서도 네. 사실 그런 포지션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602호 신혼부부 민성과 명화 스틸 만나보시죠. 네, 극한의 또 상황에 있는 두 분인데 박서준 씨와 박보영 씨는 이번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해서 처음 만나셨죠? 작품에서. 네. 예. 어떠셨나요? 첫 촬영이 결혼사진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보영 씨? 처음 안녕하세요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같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다정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날 처음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손을 올려도 되는지 그렇게 보여야 하는데 신뢰가 되진 않는지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첫 촬영이 웨딩 촬영이어서 그런지 그날 촬영하고 그래도 다음에는 대충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좀 편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서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스튜디오가 지금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제가 준비가 먼저 빨리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는 뭐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기다렸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도 영화를 촬영하면서도 되게 좋은 기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히 이제 소품 사진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뭔가 명화와 민성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과정을 처음부터 맞이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사가 그려지는 네네. 그런 네네. 느낌으로 그 다음 촬영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보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간호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캐릭터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서 자문해 주시는 간호사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친구도 간호사가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전화했었을 때 친구 지금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친구한테 아니 우리 지금 깨끗한 상황이 아니야. 내가 이걸 쓸 수 없는 상황이야. 해서 근데 그 친구도 많이 고민을 해주고 그 주위에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저한테도 네, 많이 알려줬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다는 건 농담이고요. 그쵸.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그 재난, 뭐 재앙이라는 게 사실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오는 거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팬데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친구분께서도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207호 금해 그리고 903호 회원 809호에 사는 도균 스틸 만나보시죠. 와, 김선영 씨는 정말 분여 회장이신데 그냥 저 스틸만 봐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그 뭔가 반상회를 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변에 어떻게 참고한 분여 회장님이 계신 겁니까? 아니요, 참고한 분여 회장님은 안 계시고요. 네. 그냥 좀 알아봤어요. 분여 회장이 뭘 하는지. 그 회의 주도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예, 그런 회의록 비슷한 걸 봤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회의록을 네. 보면서
상권 조사를 조금 봤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 열혈 아파트 그 분여 회장의 느낌을 강하게 담고 계세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뭘까요? 이번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신념, 신념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어떤 주민 대표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신경을 썼습니다. 맞아요. 그 위치에서 분여 회장으로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신념이 강했던 거죠. 좋습니다. 자, 박지우 씨는 현장에서도 막내였고 그리고 또 회원 역할 자체가 외부에서 황궁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리딩 전부터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 가니까 선배님들께서 그거를 다 알아차려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저를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배움이 됐던 현장이었습니다. 너무 뜻깊었어요. 배움의 현장이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김도윤 씨는 도균 캐릭터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제 안경도 그렇고 스타일이 날카로움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말투를 감독님과 함께 논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 맨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비협조적이고 좀 시니컬하고 이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말투 자체도 조금 날카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경상도 태생이시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좀 되셨는데 아직 그 억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분명히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두 분이 왜 저렇게 서로 말씀을 하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말투를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에 조금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서 촬영 내내 좀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좀 여쭤보고 아니요. 그것도 여쭤보면 또 너무 많이 고치를 하셔가지고 네. 흔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예, 내가 알아서 하는 게 편하다. 예. 자, 감독님. 사실 제목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제목 자체가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경이 아파트가 된 이후에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게 애증의 대상이자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박해천 선생님께서 쓰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입문서가 있어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자리 잡고 지금의 형태가 됐는지를 되게 다각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아 이게 우리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랑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가제로 붙여놨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것을 대신할 제목은 없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 들어서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목으로 써도 되겠냐 이제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상적인 제목으로 탄생을 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가제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였는데 가제로 했다가 네. 이게 본 제목으로 네, 네. 아 좋습니다.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작품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서 마지막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완성 토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병헌 씨도 말씀하셨어요. 이 정말 이 아파트 세트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할 거다.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황궁 아파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 건설에 준할 정도로 이 아파트 세트를 짓고 촬영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이렇게 세트를 지은 이유? 일단 그 이 아파트라는 황궁 아파트라는 공간이 저는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 배우분들의 캐릭터만큼 중요한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하는 여건도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조건상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고 저기 외관뿐만이 아니라 저기 내부들도 이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아 여기에 사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술 감독님과 논의를 많이 했고 잘 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이제 리얼함인데 세트이지만 딱 들어갔을 때 아, 진짜 내가 누군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병헌 씨 어떠셨나요? 세트장 처음 딱 가셨을 때. 전 원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주차장과 건물이어서 이게 원래 아파트를 3층까지만 부시고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똑같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생들을 했겠어요. 뭐 당연히 제작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진짜 엄청 리얼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놀랐어요 많이. 그야말로 압도당하는 그런 세트장이었던 것 같은데 박보영 씨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정말 세트장을 내 집처럼 다니신 걸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진짜 신기해서 계단으로도 막 다 올라가 보고 문도 막 다 열어보고 그 저기에 붙어 있는 저 디테일한 메모들도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랑 교환할 사람 찾습니다. 내지는 뭐 어떤 누구를 찾습니다라든지 다양한 그 메모에도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602호 내부는 어땠어요? 딱 가자마자. 602호에 저희가 첫 촬영 때 했었던 웨딩 촬영부터 그동안 공무원 붙었을 때 우리가 같이 찍었던 사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저희의 그 전사를 곱씹고요. 그리고 아 여기가 참 귀여운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구나라는 게 물씬 너무 느껴져서 정말 저는 너무 편안하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디테일들을 정말 제작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려주셨는데 황궁 아파트를 사실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이분 아닐까요? 분여 회장님. 네. 분여 회장님으로서 이 아파트를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이 디테일은 진짜 대단하다. 인상 깊었던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이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에? 그 저기 로비라 그러나? 그 로비에 그게 막 이렇게 클로즈업을 할 것도 아닌데 여기 나와 있네요 사진이. 정말 그 미술팀이 진짜 리얼하게 뭐 건전지 두 개랑 계란 하나 바꾸실 분 아니면 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사연과 그 재난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이들이 서로 소통하는지가 게시판을 어마무시해. 저 그거 꽤 많이 읽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그걸 어떻게 다 썼지? 진짜 수천 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것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너무나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겠다라는 것을 네네. 구현을 해내신 거죠. 네네. 네.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CG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장면들이 있었을 텐데 재난을 직접 맞닥뜨린 우리 박서준 씨는 연기를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구현이 되겠구나 하면서 블루스크린에서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그 촬영지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제 그냥 한복판이었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스퀘어로 이렇게 막아 놓고 거기에 이제 차량들을 이렇게 깔아 놓고 그 한가운데서 이제 재난이 아 이렇게 오는구나. 상상력에 사실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큐 하면은 다 같이 그 호흡대로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볼 때 이 장면이 어떻게 CG나 이런 것들이 구현될까
내 상상력과 비슷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집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만한 뭐 어떤 바람과 어떤 그런 설정들을 모두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딱 그 상황에만 집중하면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 모두가 함께 해주신 분들이 또 그런 집중도를 높여주신 것 같네요. 자, 이 어마어마한 세트와 CG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실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저도 모르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 속에 지금 모두가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할 때 입김까지 제가 분명히 봤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촬영했을 때가 한 여름이었다고요. 패딩을 입고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박지우 씨와 김동윤 씨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폭염에 패딩을 입고 촬영했던 예 그 현장 어땠나요, 도윤 씨? 예. 예.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분장 팀도 이제 한번 슛이 돌고 나면은 이제 땀이 생기니까 그걸 다 일일이 눌러 주셨어야 됐고 의상 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옷을 벗었다 다시 입히셨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기 나오시는 배우분들도 지금 야외 공간도 있지만 실내에서 반상회를 하거나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실내가 그 열정의 열기와 그 향기와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마어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우 씨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억. 네. 저는 그래도 아파트 내부에서 이제. 움직임이 적어서 괜찮은데 선배님들은 액션도 액션이었고 그 움직임 정도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더욱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컷하면은 다들 선풍기 바람 나눠서 쐬고 그랬던 훈훈했던 현장이 기억이 나요. 네, 와 정말 훈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함께하면서 감독님 모니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도 궁금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난 영화는 제가 한 겨울에 한 여름 영화를 찍었는데 이번엔 또 공교롭게 이렇게 돼갖고 너무 찍으면서도 죄송했고 그렇지만 또 영화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막 뭐 이렇게 가서 일일이 가서 뭐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네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아,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현장이 막 그려지고 다음 작품은 꼭 봄, 가을에 찍기를 바라시면서 예,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이야기를 지금 무대 위에서 나누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도 더 큰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부터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지금 네 아마 질문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십니까?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감독님, 사실 드셨어요. 네,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배우님들이 이제 이병헌 배우님 때문에 이제 출연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함께하신 소감도 또 듣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병헌 배우가 이걸 한다.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함께하면서는 어떠셨는지 서준 씨. 이제 솔직히 처음 뵙기 전에 너무 궁금했어요. 이병헌 선배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할까? 사실 이제 작품이 나와지는 거는 결과물만 나오지만 현장에서 함께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이제 다른 현장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있지만 선배님은 어떻게 계실까가 일단 너무 궁금했고. 근데 계속 뭔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한 컷 한 컷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배울 점이 된 것 같고 많이 와닿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촬영장 가는 게 너무 제일 신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작품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병원 선배님뿐만 아니라 너무 여기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각기 배우분들이 자기 역할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다 보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그런 모든 열정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완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영 씨는 어떠셨어요? 옆에서 함께 하면서. 저는 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께서 그냥 지문이었거든요. 이상한 기합 소리를 낸다. 딱 그거였는데 선배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아 이런 지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만족하셨는데 선배님 혹시 다른 버전이 있을까요? 했는데 아 그럼요 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게 아 선배님은 한 100가지의 버전을 준비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되게 많은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앉아서 같이 얘기 잘 하시다가 이렇게 막 가서 연기하실 때 갑자기 막 분노에 차오르는 막 그런 눈빛을 해야 되는 연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앉아서 같이 농담하다가 선배님 이제 오실게요 해서 응 그래로 갔는데 저 눈을 갈아 낀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이 안구 교체설. 네. 예. 네, 이병헌 안구 교체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10초 전에 봤던 눈이 저 눈이 아닌데 그쵸? 어떻게 저기서 저 눈빛이 저렇게 잠깐 수 있는지? 사이에 응.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라면 진짜 하루 종일 아, 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난 집중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랬을 텐데 선배님께서는 정말 그런 거 없이 정말 그 10초 만에 변하는 눈빛을 보고 아 배우란 저런 것인가, 제 스스로 굉장히 작아지는 날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배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박서준 씨는 또 우리 그 선배 이병헌 배우가 연기 자판기처럼 왜 어떤 연기를 해도 계속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안구 교체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병헌 씨. 그 아까 말씀 보영 씨가 말씀하신 그 이상한 소리를 낸다 내면서 뭘 한다는 장면은 제가 이 영화를 통틀어서 제일 확신도 없고 어려웠던 연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이 지문을 썼을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약간 나도 어떤 확신 없이 아유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서 한 거라서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이것저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신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놀라움을 주면 확신 있는 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구나. 이 이상한 기합의 소리는 이거였구나.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정말 오늘 이병헌 씨 생일이네요. 그래요. 아 참. 분위기 생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분은 우리 이병헌 씨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선영 씨. 아 저는 첫 촬영을 선배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죠. 가면 어떠냐.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얘기가. 나는 연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리액션을 받으면 된다. 아니 그냥 예. 네. 그냥 그 자체. 저는 저 거의 그런 에너지를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강렬했어요. 그냥 저도 존재가 선영 씨한테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따귀를 맞는 신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맞아본 네, 30년 동안 연기하면서 마주본 심지어 발차기보다도 더 세게 느껴졌어요. 약간 여기는 어디지? 약간 잠깐 한 1초 정도 아 이게 순간 기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몰입이 되게끔. 네. 다행히 그렇게 딱 했는데 표정 변화 없이 제가 꿋꿋하게 견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신이 나가서 표정 변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진짜 오케이겠다. 너무 리얼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오시더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떡이 맞는 장면에서 한테 제대로 맞았다고 그랬더니 어? 이거 그냥 안 때리고 안 맞아도 되는 신 앵글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맞고 열심히 때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영화를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김선영 씨가 이병헌 씨의 따귀를 때리는 신에서 순간 이병헌 씨 영혼이 잠깐 이탈한 그 디테일하게 그 순간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동공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여지는 그 장면이 보일 거예요. 잠깐 순간기절한 디테일한 그 순간 여러분 기자님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병헌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아까 그 다른 재난영화와는 좀 다르다고 매력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백두산이라는 재난영화도 주연하셨고 그리고 바로 작년에도 비상선언이라는 항공재난물에도 주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연기하셨던 캐릭터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재난물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보기에는 또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극중에서 리더 역할이시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도 또 이제 후배들과 함께 하시는 현장이다 보니까 좀 선배로서 리더의 역할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캐릭터로서 좀 다른 점.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제일 큰 형이고 뭐 선배라고 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잘 이끌어야 되겠다. 솔직히 현장에서는 좀 약간 제가 제 롤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느라고 뭔가를 내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뭘 이렇게 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내가 맡은 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항상 어떤 작품이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가 재난영화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재난영화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그 상황 속에 아파트라는 공간 한 공간만 해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아무리 단합을 해도 각자의 개성과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단합이 될 때도 있지만 또 분열이 될 때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이기심의 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인간의 잔인함의 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상황 자체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의견들이나 생각들과 행동과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나는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이 됐어요. 비상선언이라든가 백두산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극단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미묘한 그런 인간들 간의 그런 어떤 감정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웃음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블랙 코미디의 장르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또 캐릭터의 차별화를 차별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저쪽 뒤쪽 왼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를 대표해서 이병헌 저 배우님하고 그다음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 영화가 조금 뭐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올해 여름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와 좀 차별화돼서 꼭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극장에 와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올해 여름에 개봉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한테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영화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이거 좀 이병헌 씨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런 영화의 성격은 사실 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런 압도되는 그런 어떤 사운드나 장면들이 극장에서 보는 것과 아니면 TV로 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현장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저는 어릴 적부터 영화만큼이나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OTT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찍고 그것이 정말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많은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관객이 그리고 이제 다 모든 영화나 뭐 TV 시리즈를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점은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사실 지금 다 같이 극장에 있잖아요. 또 극장이 주는 낭만이 있기 때문에 또 영화적인 스케일도 이 낭만 속에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 오른쪽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류템스 함상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하고 이제 박서준 씨 질문인데요.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온 배우들이 사실 한 명만 나와도 되게 고마울 만한 상황인데 진짜 너무 화려하게 이게 갖춰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캐스팅 진용을 갖추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모든 감독이 다 부러워할 만한 캐스팅인데 예,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질문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어제 개인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뭐 아직 입장을 밝히신 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라도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캐스팅 완성되고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저 아까 서준 씨나 보영 씨나 다 선영 선배님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병헌 선배님을 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병헌 선배님을 잡으면 좋은 배우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아 그래서 가장 먼저 캐스팅을. 네. 알파를 잡은 느낌. 알파 늑대를 잡은 느낌으로. 아니 뭐 예 이게 그게 뭐 그거 그렇게 꼭 전략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선배님이 먼저 들어와 주시면 중심을 잡아 주셨죠. 네, 중심을 잡아 주시면은 더 또 좋은 배우분들을 모시기에. 제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먼저 뭐 박서준이 진짜 한다고 막 이런 막 박보영 씨 한다고 박보영 한다고 막, 한다고 네, 막 그러면서 되게 저도 두근두근 했던 것 같고 정말 이들이 한 화면에 잡혔을 때 정말 저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한 스크린에 잡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그런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이 딱 완성됐을 때 감독님 어떤 마음이셨나요? 대박이다. 대박이야라는 딱 네 글자. 아, 좋은데요. 자, 박서준 씨, 우리 함상범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도 어제 되게 늦게 소식을 알게 됐어요. 저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그런 기사가 났다라는 것을 늦게 알았고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관심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또 공식적인 첫 일정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서준 씨가 어떤 연기 변신을 했는지 콘크리트 유토피아 속에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끝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엄태화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극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티켓값 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인데 제가 이 영화가 좀 후반 작업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백 번을 여름을 봤어요. 근데 그만큼 드리는 제 장인 정신으로 거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관객분들도 꼭 극장에서 보시면은 좋을 영화니까 꼭 극장에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씨.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극장에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하고 훌륭한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주셔서 극장에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 씨?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뭐 코로나 무더위 상황에서 선배님들 따라서 정말 재미있게 촬영한 작품인데요. 이게 또 기자님들이 기사를 예쁘게 써주셔야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쁘게 기사 써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씨. 네, 이렇게 좋은 작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를 보실 때 나라면 이 많은 등장인물 속에서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 네, 오늘 이렇게 공식 일정을 딱 하게 되니까 저 역시도 촬영했던 순간들, 촬영 전부터 많은 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어떤 흥분과 극장을 찾는 낭만을 여러분들이 직접 극장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풍만한 사운드와 여러 가지 재미난 장면들을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고 그만큼 굉장히 자신 있는 또 작품이기 때문에 꼭 극장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병헌 씨. 아까 장난처럼 뭐 저 때문에 영화를 결정했다고들 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하고 처음으로 만나서 연기를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도 저도 배운 것도 많고 놀라기도 하고 모두가 정말 열연을 펼쳤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주민을 연기를 하신 모든 배우들이 그 많은 배우들이 다 정말 너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시나리오는 저는 읽는 순간 바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재밌었고 재밌는 이야기 위에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전 더 이상 뭐 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만큼 재밌는 영화가 될 거고 그래서 자신 있게 기대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또 엄청난 시너지죠. 네, 감사합니다.